안녕하세요. 아침 식탁입니다. 아침 식탁 또 만났네요. 어서 와요. 이게 그 유명한 요즘 정말 핫하죠? 재출시된 포켓몬 빵입니다.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요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요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건 온라인에서 산 거예요. 사서 빵을 8개를 받았는데 지금 2개가 남았어요. 다 먹었다는 거죠. 암튼 요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안방에 필요한 시계. 짠. 요게 탁상용 알람 시계인데요. 원목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고급지죠. 그리고 저소음이래요. 제가 이 시계 따닥따닥,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를 못 견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잘 두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저소음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뜯어볼게요. 칼을 준비했어요. 칼은 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빠져라! 빠졌어요. 보시면 여기 건전지 넣는 곳이 있고, 이건 제조년 월인가 봐요. 21년 11월에 만들었나 봐요. 쫑! 건전지 하나 넣어볼게요. 요거 다이소에서 많이 팔죠? 다이소 건전지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 넣어서 왜안 되냐고요. 오! 갑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맞춰놔야겠어. 이런 거 너무 돼. 왜 이런 거야? 천천히 할게요. 이게 지금 맞추는 거네. 그죠? 이거는 알람이래요. 알람 표시가 보이실까요? 이게 알람 표시, 이게 알람이고, 이거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3시 55분. 3시, 이거 몇 시가 됐네? 55분.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느낌도 보면 정말 나무. 나무 느낌. 나무 결도 살아있네요. 예쁘다. 이 신문지에 쌓여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싸주셨어요. 얘는 바로, 짠!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포장을 신문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띵! 꼈어요. 코튼향 캔들, 1,000원이에요. 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유리가 있어가지고, 초를 어디서나 피워도 천둥이 흐르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라일락 캔들 60g인데 연소 시간이 8에서 10시간 정도 된대요. 그리고 500원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작고 귀엽고. 제가 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색감도 너무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촬영할 때 소품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서 셀프 백일상, 도일상, 뭐 생일상 이런 것들 준비하시잖아요. 그 셀프로 할때 이런 초 같은 거 준비해서 딱그 테이블 위에 올려 만나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짠, 이렇게 깠습니다. 거기에 얘들을 끼는 거예요. 어때요? 색깔이 정말 예쁘다. 하늘색깔. 500원짜리 초를 몇개더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 개쫙 놓고 장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하지만 초는 오랫동안 키면 안 되니까 그만 꺼보도록 할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연보라색. 정전기로 먼지 싹 먼지털이 1,000원. 키보드 같은데 먼지 엄청 자랐잖아요. 텔레비전 앞에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건 차가운데 한번 뜯어보자. 아우, 왜 이렇게 됐어? 짜잔. 오, 정전기. 저 어릴 때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청소기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차에 이것저것 막 넣고 팔면서 철물점 같은 그런 차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80년대생? 그런 만물상 차가 있었어요. 그 만물상 아저씨가 이런 먼지털이를 팔았어요. 그때 처음 본 먼지털인데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 살살살살 흔들면 얘가 지금 부해지거든요. 얘 숱이 되게 많죠. 얘네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사이로 먼지를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정전기 효과로. 먼지를 한번 털어보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지금 텔레비전 앞에 왔는데 먼지가 이렇게 있네요. 이 먼지를 액체도 먼지가 있죠? 우와!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게 됐어요. 우와! 깨끗하다! 텔레비전! 닦아. 밑에도 이 하단에 보이십니까? 이 먼지 매일매일 닦아도 있는 먼지. 얘가 지나갔어요 지금. 너무 귀엽죠 먼지털이. 털 복슬복슬. 무슨 동물 같다. 동물의 꼬리. 수고했어. 요거는 냉장고 라벨 정리 라벨이에요. 냉장고 정리 라벨. 우와 맛있겠다. 이거는 제육볶음이에요. 우와 이거 무슨 불향이 막 확 느껴지는 제육볶음. 우와 이거 봐, 양이 진짜 많아. 이거는 치킨 마요. 어? 왜 뜯어졌지? 일부러 살짝 급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돈 깼습니다. 오늘 시킨 메뉴. 우리에게 먹방하고 싶대요. 먹방 한번 찍어볼까? 자, 이렇게 3개 시켰어. 여기가 양이 많아서 아이 둘과 어른 둘이 먹을 건데. 와, 이거 치킨 마요. 아, 너무 피곤하다. 열어줄게요. 열어주세요. 와, 안 되겠다. 넌 밥이나 열어. 밥 열어. 뭐든 다 힘들죠? 와, 이거 받았네. 이거 뭐죠? 가진다. 톡톡 가이드 통화 쿠폰북. 우와 쿠폰북이래. 아 신기했다. 메뉴 엄청 많다. 여기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 백미니야? 어? 백미니? 백미니가 아니에요. 배미니도 백미니야. 그만. 둘째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잘 먹어요. 이거는 제육. 아, 나 물 먹고 싶다. 못 막혀. 어, 이따 한번 해보자. 밥 먹고 해보자. 밥 먹을 때 너무 시끄럽다.
스윗치즈 스페셜 이삭. 애매하지 않아. 저 식기를 잘하네. 잘했어.